이 음식도 추운 날, 추운 겨울에 하면 국물이 시원한 요리라 먹는 거라서 이게 딱 좋아요. 무수 하나로 이렇게 한번 맛있게 무수나 한번 볶아보세요. 다 만들었습니다. 쭉. 오늘은 날씨도 쌀쌀한데 국물 있는 무나물을 볶아볼게요. 채를 썰어주는데 채칼로 썰으세요. 저는 분은? 거의가 다 서투시지 뭐. 저는 이 무채 쓰는 선수라서 그냥 칼로 썰을게요. 양파는 큰 거 한 개. 이 무수나물에 양파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렇게 슬라이스가 너무 얇게는 썰지 말고 조금 곱다하게 썰어줍니다. 대파도 한 뿌리 쫑쫑 썰어줍니다. 이 썰어놓은 무채를 많지. 근데 손주금은 괜찮아. 이게 들기름에 볶아줄 거예요. 들기름이 좀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게 두수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 보고 끓이는 거보다 기름에다 볶다가 물러야 훨씬 맛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죽었으면 이때 소금을 넣고서 이제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무쇠 이제 간이 되고 조금 넣고 뒤적뒤적 해준 다음에 이때 양파를 넣어줍니다. 무수나물에 양파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 맛있더라. 맛있어? 응, 맛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서 볶지 말고서 무수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양파를 넣고서 슬슬 볶으면 돼요. 이제 이때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물을 국물이 이게 국물 무수나물이라서 물을 이 생수를 너무 많이는 넣지 말고 여기 한 200? 이게 무수에서도 이게 수분이 나와서 많이 붙지 말고 200만. 이게 무수가 이게 800짜리예요. 여기서 이제 센 불로 끓여줍니다. 이 무수는 잔열에도 익는 거라서 너무 오래 익힐 건 없어요. 이 무수나물이 너무 익어도 좀 흥거려서 맛이 없고 흐물거려서 또 설컹대도 안 되거든요. 적당히 이때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대파 다넣을까? 너무 많죠? 대파. 간이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도 좀 더 넣고 다진 마늘, 마늘을 좀 넉넉히 넣어요. 이렇게 국물도 떠먹고 그래서 또 날씨 따뜻할 때, 추울 때 딱이죠 이게. 맛있지. 네, 맛있지.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집어먹는 무릎 시원한 무수나물보다 엄마는 이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국물이 시원한 게 다 했네. 하나 금방 넣어.
이 음식도 추운 날, 추운 겨울에 하면 국물이 시원한 요리라, 먹는 거라서 이게 딱 좋아요. 무수 하나로 이렇게 한번 맛있게 무수나물 볶아보세요. 다 만들었습니다. 쭉.